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업무 역량을 수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신고와 도착 기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해외 진출 등 양적 성장에 비해 평균 매출액 등의 질적 성장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업무 역량을 수출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2016년 업무 보고를 통해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 회복이라는 큰 기치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 금융을 4조 8천억 원 지원하고 내수기업 3천 개사를 추가로 수출 기업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1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하고 수출 지원 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290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1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중동의 투자가 늘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성장에 비해 평균 매출액 등의 질적 성장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2014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 본부 수는 2013년보다 6.1% 증가한 3,360개, 전체 고용인 역시 7.2% 증가한 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맹 본부 총 매출은 편의점 등 도소매업과 외식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3.7% 증가한 50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평균 매출액은 17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식업은 2,367개로 가맹본부 수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평균 신규 가맹점 수는 3.79개, 폐점 수는 2.8개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업은 신규 개점과 폐점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체 가맹본부의 6.8%가 해외에 진출했고 이 가운데 75.4%는 중국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